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두부차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날이 왔거든요. 지금 프로지아 호라니 5 페스티벌 플레이 목록에 들어갔으면 이쪽에 상점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두부차 700포인트에 도요타 트레더 1985년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챌린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경매장에서는 가격대가 400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구입을 클릭! 흔히 AE86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코드네임이고 진짜 이름은 도요타 스프린터 토레도 GT Apex. GT Apex 같은 경우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무려 40년 된 중고차이지만 지금도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제현을 보시면 1600cc의 V4 자연입기 엔진으로 출력이 128마력, 토크는 15kg, 게다가 중량은 950kg밖에 되지 않죠. 전장은 4200mm, 게다가 전고는 1355mm밖에 되지 않아요.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레이싱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전면 물어보시면 넓적한 본넷, 그리고 팝업 라이트가 달려있죠. 라이트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프론트 그릴 사이즈는 작아요.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휠은 좀 투박한 느낌이 있군요. 이 직선의 쿠페 라인을 따라서 창문 디자인도 대각선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제가 뒷모습도 볼게요. 이쪽에 와이퍼가 달려있네요. 테일램프는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이쪽에 싱글 머플러가 달려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나니? 얘가 차는 작은데 문짝은 엄청 크네요. 이 친구는 아마 곧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문은 돌려서 여는 거고요. 수납 공간은 매우 작게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일본 차다 보니까 핸들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클러치, 브레이크, 페달, 보통은 페달들이 붙어있는데 얘는 넓게 퍼져있네요. 핸들이 뼈밖에 없다는 것은 스포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센터펫이야. 기어봉 사이즈는 꽤나 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제가 뒤쪽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뒤쪽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원래는 트렁크가 해치백 형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게임상에서는 그게 구현되지 않았군요. 뭐 드리프트만 하면 되니까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 이거죠.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8.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01km. 이 차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차가 아니에요. 컨트롤러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차에는 터보라던가 주행용 전자장비가 없어요. 따라서 레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시야각이 되게 좋아요. 사이드미러도 한눈에 확 보이고 룸미러 크기도 괜찮고. 일단은 운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이 차는 두부차 도색을 해줘야 돼요. 구매클릭. 이제부터 누가 봐도 두부차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있고요. 60km 돌파, 70km 돌파. 확실히 출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에요. 이 자동차는 드래그레이스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 적당한 코스가 있군요. 제가 쭉 한번 운전해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살짝만. 그렇지. 보시면은 핸들링 선회각은 좋은데 뭔가 살짝 미끄러진 느낌.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이게 차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팍팍 돌아가요. 대신에 미끄러져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악셀 밟고 꺾어볼게요. 보시면은 무난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만의 감성이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바로 왼쪽으로 저절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감성을 좀 더 극한으로 느끼고 싶어요. 그렇다면 드리프트 튜닝을 받으면 되겠죠? 드리프트 A800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살짝.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겁니다. 진짜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이게 드리프트를 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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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우. 여기서 핸들 오른쪽으로 살짝, 그리고 핸드 브레이크 밟고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왼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 오른쪽으로 핸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정말로 쉽죠? 다음에는 이 차량의 개조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진 종류가 2.0, 6.2, 2.6, 1.6, 레이싱 3.0, 레이싱 7.2도 있어요. 싱글 터보라던가 정면의 슈퍼차저 이것도 달 수 있고요. 범퍼 디자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스포일러도 당연히 달 수 있죠. 뒷범퍼, 사이드 스커트, 후드, 바퀴도 이만큼 뺄 수 있고 엔진 쪽 부품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튜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볼게요. 제가 볼칸 질주 여기서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보시면은 수프라, 포르쉐, 로터스, 혼다, RX7, 니산 GTR 준비하시고 출발트! 출발트!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리프트 튜닝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또 왼쪽으로 드리프트 살짝. 그렇지. 더 드리프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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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타이어의 연기는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도.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뒤쪽 살짝 당겨서. 여기도 살짝 옆으로 달리기. 여기도. 옆으로 달리기 스킬. 과감하게 몸을 꺾어서 여기도 드리프트. 아 나 정말 안되겠군요. 이거는 레이스용 튜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S1 레이스 그립. 보시면은 수프라, 트레노, RX7 출발하트. 출발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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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트 출발하트. 앞에 보시는 파란색 차들 이거 전부 다 AI예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쌩쌩. 어우 이게 튜닝을 받으니까 훨씬 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드립도 살짝만. 그렇지. 여기도 핸들링 수뇌가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왼쪽으로. 아이 오른쪽으로. 아이 여러분들 이 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손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제가 못 살리고 있습니다. 왼쪽 브레이크 살짝. 잘 들어왔죠. 브레이크 살짝. 아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4등. 1등은 RX7.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부차는 지금 얻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